제가 이따가 끝나고 보충 수업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해 안 되신 분은 메모해 뒀다가 나중에 질문하면 돼요. 지금 제가 드린 상품은 뭐냐면, 연결이라고, 어디 연결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케이블. 선생님 따라해요. 케이블. 케이블. 오디오 연결 케이블인데 양쪽에가 똑같이 수시계가 양쪽에 달려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유는 이거를 오디오의 헤드셋 하나 감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헤드셋에서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헤드셋 자리에다 이렇게 꼽습니다. 꼽고 이거를 어디다 꼽아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컴퓨터 본체 뒤에다가 꼽으세요. 꼽으시면 어떠한 또 오드테이프에 있는 소리 파일도 이와 같이 해서 1분 이내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간단. 이거 여기 오디오 연결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 선생님들이 뭐 하던데 이렇게 저렇게 만져 보시는데 여성분들이 선에 대해서 좀 둔하십니다. 근데 선을 이해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거 한 2, 3천 원이면 장만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자꾸 해보세요. 그래놓고 이제 애들에게 시가 보통 학년에 한 단어는 있는 것이고 또 뭐 요즘은 도전과에도 다양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래도 뭐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라든지 선생님의 상상력이 닿는 부분 뭐든지 숙제를 내실 수 있습니다.